반갑습니다. 녹두입니다. 이제 사막마을로 떠나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니까 좋아라 세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구랑 바지랑 옷이랑 세트를 맞추면은 또 특수기가 발동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위에 옷은 얻었으니까 투구랑 바지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요나한테 말 걸면 또 뭐 알려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보답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단 실은 지아트씨가 조라의 견갑에 대해 견갑 주나보다 적힌 옛 문헌을 발견했어요. 조라족과 하일리아인의 우호를 기원하며 고대 조라의 재단에 바쳤다고? 대체 조라의 견갑은 재단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한테 그냥 수수께끼 내고 있네. 재단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동쪽 저수지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수지비로 한번 가보자. 이쪽이 재단 아닌감? 이거 있나? 저쪽 소용돌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졸라 한번 가볼게요. 가보자. 일단 소용돌이 안으로. 오우 난 여기 올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이거. 잠깐만 이거 야 잠깐만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야 샤. 이쪽이 재단 아니야? 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딱 삐리. 어? 이거 뭐야? 이쪽으로 뭔가 구멍이 있는데?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길이. 아야 여기도 물이네? 대박. 도대체 동굴이 얼마나 깊은 거야. 아 이런 거 살짝 소름 돋더라 나는. 진짜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메인 폭포 뒤로 또 길이 있어요. 와 엄청 깊다. 어? 폭포 뒤에 바로 그냥 상자? 설마 여기서 바로 경감 나오면 초대박. 나이스 개꿀! 너무 쉬웠고 헤엄 속도가 상승하고 헤엄 중에 스피너 태? 바로 시험 들어가 볼게요. 바로 테스트. 자, 와 헤엄 속도 빠른 거 봐. 여기서 스피너 택? 아, 이 공격이 되는 건가 봐. 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별로 쓸모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겔드 마을. 여기에 마지막 이제 신전 있겠지? 자, 요쪽으로 좀 질러야 되는데. 와, 멀긴 겁나 멀다 진짜. 7 hours later. 잠깐만 여기 뭐 마을도 있는데? 여기 무슨 마을이지? 그 예전에 그 카카리코 마을 아니야? 야 가는 길에 마을도 있으니까 여기 한번 또 둘러볼게요. 사당도 있네. 사당 한번 찍어보자. 오 대박. 여기 인파 있던 그 거기잖아. 카카리코 마을 맞네. 일단 사당 하나 등록하고요. 좋아. 이거 봐. 이게 한수점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거 뭐죠? 젤다님과 녹두님 두 분 모두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젤다 공주가 지금 어디로 간 걸 모르시네. 아직 행방불명이시라고요? 그거 정말 기이한 이야기네요. 전 분명 젤다님과 만났거든. 예? 천재지변이 발생한 직후에 젤다님께서 카카리코 마을에 오셨어요. 어? 새로운 단서다. 그리고 이 부유고리 유적에 결코 그 누구도 다가가선 안 된다고. 어? 여기에 다가가면 안 된다고? 왜지? 와 이거 내가 만져보고 싶은데? 제가 가볼게요. 만질 수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게? 야단 맞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못 들은 모양이구만. 젤다님의 명령으로 다가가는 건 금지라네.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아무튼 맞지 말까 안 만지고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파야님 저는 좀 바빠서 갈게요. 네 번째 신전 가야 돼서. 여기가 마을이네. 저기 원래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약간 입구컷 당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근데 뭔가 좀 약간 황폐해진 느낌이랄까? 느낌이 좀 그런데? 일단 모래폭풍 여전하고. 여기 어떻게 뚫고 가냐? 이거 뚫어지냐? 와 지도 가려진 거 봐. 이래서 사막에서는 길을 잃는 겁니다 여러분. 저 뭐냐? 처음 보는 요상한 애들이 있는데? 나 순간 SCP 부끄럼쟁이인 줄 알았잖아. 한번 쏴봐. 세다.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거의? 윤돌아 일로와. 얘들 스트라이크 좀 할게. 얘들 뼈다구라서 별로 안 쎄. 스트라이크 날려줘. 오 요건 또 상당히 좋은데? 데미지 세게 들어가네요. 뚫까 얘는 맞질 않네? 맞아도 아파하질 않아 얘가 지금. 키부도야 얘는 불에 약한가 설마? 윤도라타 맞고 겁나 아파하던데? 샷! 뭔가 불에 약한 느낌? 나 싸우다가 지금 방향 잃어버렸어. 이거 탈 수 있나? 타보자. 에이 밑자야 본전이다 어차피. 오 좋았어. 살짝 개였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와 이거 모래폭포 안 타면 이거 뭐 어딘지 모르겠어. 어 마을이다! 와 겨우 찾았다! 근데 앞에 움직이도 없고 원래 여기서 완전 이코카치거든요 남자들은. 너무 이상합니다. 오! 마을이 죄다 박살났어. 어? 얘는 뭐야? 어 그러고 보니까 얘들이 지금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네? 어 잠깐만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얘 뼈다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형체가 다르다. 뭐 좀비 같은데 약간? 불로 태워. 불에 약하고만 불에 약해 확실히. 오케이 내가 얻어주고. 어떻게 저런 흉측한 놈들이 이거 마을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길드족이다. 어? 저기요? 여기는 이상 없어. 어? 아, 보이 모래 먼지를 피해 도망쳐 온 건가? 하지만 이 앞은 길드 주민의 지하거리. 미안하지만 부호이는 이 문을 지나갈 수 없어. 역시 또 입국컷이다. 원래는 겔드 마을에 부호이가 발을 들이는 건 허락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 지하거리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면 출입은 허가해주마. 모래먼지를 피하려면 지상의 가옥에서 쉬어라. 아 이거 못 들어가네. 여기는 아예 입국컷이고. 아 근데 녹두를 못 알아보냐. 여기는 원래 왕이 있던 곳인데?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완전 그냥 마을이 초토화됐는데? 위층도 한번 가보자. 위층 갈 수 있나? 어, 귀여운 귀여운 인형만 남아 있네. 어이 뭐야 이건? 루즈. 어 그래 루즈. 여덟 시 나타난 모래 먼지가 마을과 주변을 뒤덮어 백성들을 지하로 대피시켰는데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모래 먼지로 향한 우리는 의문의 몬스터 물이 기부도의 습격을 받았다. 어 그놈들이네 좀비 같은 놈. 지하 거주로 통하는 격벽은 견고해서 어떠한 몬스터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지하의 수원이 풍부하여 다행이긴 하나 수로를 통한 침입에 경계해야 한다. 수로요? 만일을 위해 옥자 뒤쪽 구멍도 막아두자. 어? 뭐가 있나 본데? 이거 여기 힌트가? 와 일단은 지금 얘들도 습격을 당한 것 같거든요 그 몬스터한테. 일단 그러면은 저 옥자 뒤에 구멍을 뭐 막아두자 했는데 이걸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있다고? 돌인데 그냥?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우물 같은데? 아 죄송하지만 좀 허술하셨습니다. 오오오 오, 깜짝이야. 부호이다 부호이가 있다 잡아라. 어 지금 여자들만 있는. 네 지금 남자가 나타나서 좀 난리죠. 걸리면 안 되는 건가? 어 저기요 죄송합니다. 아 예 출입할 수 없는 건 아는데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아우 좀 씨. 유도리가 없어. 유도리가 사람들이 잠깐. 어 포스 좀 있는데. 뷰러 겔드족의 병사장 대빵이네요. 병사 대빵. 오랜만이군. 하이라를 검사해. 어 드디어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만. 괜찮다. 이자는 족장님으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은 자다. 마을의 비품도 자유롭게 쓰도록 해라. 그리 전하도록. 와 다행이다 진짜. 유주님은 이 사태를 타파할 힘을 얻기 위해 현재 단련 중이시다. 북쪽 유적. 아 예예. 아 일단 유주님을 만나야 뭐가 될 것 같은데? 자 북서쪽이라면 이쪽이네. 뭐 그리 멀진 않는데 한번 가볼게요. 공주님! 루즈 공주님! 어, 아이고야! 뭐야? 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나이스! 아, 공주님이 아니고 족장님! 뭐야, 훈련하고 계시네, 진짜? 자기 자신을 단련해가지고 마을을 지켜야 되겠다, 약간 그거네. 와, 이것도 번개. 번개 스킬 한번 보여주시나요? 아, 멋있긴 해. 스킬 중에 제일 멋있는 게 번개 속성인 것 같아, 다른 애들보다. 근데 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십니다. 예. 또 빗나가는군. 아 접니다. 흰색이 좀 그렇죠? 녹두입니다. 세지셨군요. 놀라이다나. このような場所で会うとは. 루즈 족장이네. 일단 고생이 많았겠구만. 이 모래먼지는 하이랄성과 이변과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마을을 덮고 사막지에 모조리 뒤덮었지. 안에서 전체불명의 몬스터가 떼지어 나타났지. 우리는 녀석들을 기부도라고 부르고 있다. 움직임은 둔하나 물리 공격이 잘 통하지 않아서 모래먼지를 조사하다 우리 쪽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게 불속성에만 당하더만. 그나저나 방금 봤냐? 나 저 호수아비에 번개를 맞추는 단련을 하고 있다. 기부도에게 유효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하지만 이건 최근에 발견한 미완성 기술.
마음대로 조준할 수가 없더구나. 이 단련을 도와주겠느냐? 제가 이걸 어떻게 도와줘요? 화살을 쏴달라고요? 쐈어요. 어? 화살만 쏘면 그냥 맞추시네? 조금만 더? 예 알겠습니다. 아 이쪽에 또 세 개네? 중간에 있는 걸 노리라고요? 아 튀어나온 바위. 아 요걸 노리면 세 마리를 동시에 다 제압할 수 있다고? 샷! 멋집니다. 아 이게 광력 공격이네. 완벽하군. 이 느낌이야. 좋았어. 쳐들어가시죠 그럼. 녹두 난 카라카라 바자로 가야겠다. 내 번개는 그대의 인도가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내게 힘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물론이죠.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가시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갈거면 나도 좀 데리고 가야지. 진짜 혼자 가냐? 와 겁나 쳐들어왔다. 야 생긴거 봐. 너무 극혐인데? 야 엄청 많이 왔다 또. 게다가 어? 와 번개에 제대로 들어가네요. 불보다 더 세. 갑시다. 자 나를 따르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기 좀 모으세요. 기 여기 쏘세요. 오케이. 자 기를 모으시고 가운데 쏘. 가운데 요 쏠게요. 오케이. 딱 선택적으로 기부도 놈들만 처리해버리네. 너무 좋고. 또 어디 뭐 저쪽에 샷. 오케이. 아, 나이스 컷. 조정이 너무 세고 다 처리한 거 아니야? 나이스 컷. 아하. 아 이거 제가 직접 안 나서도 되겠는데요 이거? 저 위에 뭐 있나? 저건 저게 둥지. 아 둥지가 있네. 아 극혐이다. 어야 토할 것 같았어 방금. 이거 그냥 제가 한 방에 날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끝내버릴게요. 요런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템이 있거든요. 꽃이란 건데 날려버리면 그냥 끝나요. 진짜 끝나네. 샷! 호호호호! 일로 와. 호호호! 쉽게 막았는데? 어? 저쪽에 이제 신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젤다 공주? 제루다! 제루다! 이러면 신전 발동. 뭐야 이건 또? 왜 이러세요? 적당히 하셔야지 진짜. 아 난 젤다 공주가 제일 무서워 지금. 젤드 마을 방향으로 지금 소용돌이 간다고? 토네이도가? 박살나겠는데. 오 젤다 공주다. 아 무서워. 귀신 같아 진짜. 녹두 우리 먼저 가야겠구나. 마을에서 보자. 나 좀 데리고 가지. 아 나는 제일 불만이 그거야. 왜 날 안 데리고 가냐고. 데리고 가지. 그들끼리만 가고. A few moments later. 뭐야 별일 없는데? 뭐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아라 녹두. 카라카라 바자에 출연한 것과 동일한 기부도의 둥지다. 맞네. 둥지 저기 있네. 조금 전 발생한 해오리와 동시에 해오리가 둥지를 만들었네요? 게다가 이번엔 3개. 하지만 기부도를 낳을 때 빈틈이 생기지. 기부도 놈들은 반드시 공격해 올 거다.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 천재 1루의 기회. 또 도와달라고요? 또? 자, 뜹니다. 와, 발동됐다. 3개나 있으니까 얼마나 쳐들어오겠어, 지금. 와 많다 이번에 진짜 좀 많긴 많다. 폭발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약점만 노려볼게요 한번 제대로. 오히려 빨리 끝날 수도 있어 그러면. 가시죠 루주상. 저랑 같이 가주시죠. 근데 병력이 좀 초라하긴 하다. 젤다 무쌍할 때는 진짜 엄청 많았는데. 아 요 한 마리는 니들이 알아서 죽여라 진짜 인간적으로. 자 처리하고 오케이. 뭐 의외로 쉽게 끝내겠는데? 아니 고생은 나만 하는 것 같아. 다들 앉아서 가만히 그냥 지키고 있고. 됐다 끝났다! 야 둥지 다 깼어! 왜! 극혐이야! 루즈가 공격받고 있다고? 오케이 컷. 아니 호위대를 지금 몇 마리나 붙이고 있는데 그걸 못 깨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그냥. 답답한심하다 그냥. 보고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날파리 같은 거 이거. 아무도 활을 쏠 줄 모르는 거야 지금? 아 그래도 뭐 소수로 여기서 했으면 뭐 잘했다. 호! 녹두 함께 싸워줘서 고맙다. 겔드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구나. 둥지를 파괴했으니 기부도도 얌전해지겠지.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더 있다. 그대와 함께 들은 그 목소리 그리고 번개. 그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대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지하 거리 안쪽에 있는 벽화로 와 죽겠느냐? 아니 기껏 또 다 막아줬더니 또 무슨 또 뭐 시키는 거 아니야?